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모든 당구를 사랑하는 시청자 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전문 해설위원으로 데뷔한 슈퍼당달 두께씨입니다. 오케이, 말이. 아, 좋습니다. 오늘 텐션이 굉장히 높네요. 막 하는 거죠. 아, 텐션이 굉장히 높네요. 네. 오늘 1승 했다고 지금 텐션이 높은 거죠? 아니, 졌잖아. 저는 2패 해가지고 조용히 옆에서 어시스트만 하겠습니다. 뱅키 누가 이긴 거죠? 해커 이겼죠. 아, 해커가? 네. 졌어요. 아, 오늘 맛이 갔어요. 자, 좋습니다. 드디어 매치가 성사된 스트롱 피아비 선수와 당구 해커. 아, 이거 어색하다. 괜찮은데? 괜찮아? 어, 괜찮아. 좋았어.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어, 너가 그거 해. 너가 전문적인 멘트 하고 나는 좀 싼마이로 할게. 우리가 그게 낫잖아. 자, 초구. 자,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일단은 사전에 이 그 좋은 경기 경기 소감을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 스트롱 피아비 선수의 각오를 한번 보시면 이 당구 해커가 아마추어 유일무이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 또 함께 이 경기를 하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한수 배우고 또 팬분들을 위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하. 그 반 해커는? 아, 그 반의 해커는요. 해커 칠 때 해야죠. 아하. 아, 참. 해커의 각오는요. 아, 국내 랭킹 1위, 세계 랭킹 2위 여성 선수의 실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오, 아, 예, 여성 그 선수와는 처음 경기를 하는 건데 뭐 긴장이 된다는 얘기는 안 했고 경험을 해보고 싶고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보니까 오늘 쳐봤잖아 승피아비 선수랑. 저요. 쳐봤죠. 어떤 것 같아? 일단은 장점. 단점은 하지 말고 장점. 장점만 얘기해. 장점만. 단점은 우리가 또 면전에도 되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해커는 단점도 까자고. 해커? 어, 해커는 단점도 많아. 단점이 좀 많지. 좀 많아? 있어. 네, 있어, 있어,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스트롱 피아비 선수하고 쳐본 느낌은 어떠냐면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단단하다. 돌이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이게 자세가 설렁하거나 휴질이 설렁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물어볼게요. 오케이. 두께 씨도 쳐봤잖아요. 쳐봤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 잘 친다. 사이즈가 있다. 처음엔 30점 안 될 것이다. 멘트는 했는데. 자, 잠시만요. 지금 방송이 너무 끊겨서 나온다고 그러네요. 지금 방송이 계속 렉이 생겨가지고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조치를 한번 취하고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영상이 끊겼었죠. 자, 경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갈 차례입니다. 이닝수는 1이닝째. 아, 피아비 선수가 초구 3점 깔끔하게. 3점이면 만족해야죠. 초구 3점. 준수보다 약간 낫다. 준수보다 약간 낫죠. 그래도 뭐 3점 이하로 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그리고 뭐 당구 해커를 상대로 3점 정도면 하지만 공이 난해했는데 이 비켜치기 어떻게 보십니까? 와, 좋은데. 오늘은 당구는 웬만하면 물어보지 마세요. 당구요? 네, 당구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고 뭐 다른 썰풀 때 한 번씩 던져주세요. 그래도 공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공 설명을 해야지. 일부러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키키타카 키키타카 2공. 자, 흰 공이 키스가 공이 길게 갑니다. 길게 가. 와, 2공 안 쳐봤지? 쳐봤어요. 2공? 예. 어디서? 아, 2공. 2공. 저 공이 뭐죠? 다이나. 다이나? 다이소? 다이나, 다이나. 다이나? 몰랐지. 몰랐지. 다이나.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이뻐요. 저기 헬릭스 공은 조금 약간 어지러운데 저거는 요건 약간 이뻐. 왜냐면 점박이 대신 별을 넣었으니까. 별이야, 저게. 별. 별이야. 별. 달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아. 이런 얘는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 왜 이런 얘는 좋아했잖아. 이런 진짜 안 좋아합니다. 나도 진짜 안 좋아하거든. 천천히. 어떤 거 천천히? 멘트를 약하게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어가니까
슈뱅크를 살벌하더라고. 와. 자, 지금은 절묘하게 투쿠션으로 맞았어. 투쿠션으로. 슈뱅크가 워낙 좋아. 슈뱅크 좋습니다. 입사반사가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구를 길을 이 입사반사 잘 본다는 거지. 그렇지. 그만큼 연습도 되고 구력도 되고. 구력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구력이 꽤 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테이블의 상태를 안다. 왜냐하면 노인 글루시를 쳐도 그 테이블의 상태에 따라서 입사 반사 각도가 좀 달라지거든. 그렇지? 자, 그냥 걸려 있는 공. 대회전. 옆돌 걸려 있는 공. 걸려는 있지. 코너 가면 신경을 써야지. 코너 가면 걸려 있는 공. 자, 앞돌. 뒤돌이죠. 뒤돌. 이 서서 봐야니까 이게 좀 아까는. 이건 뒤돌이죠. 뒤돌. 당연히 뒤돌 이렇게 포쿠션이죠. 포쿠션으로 맞으면서 강력하게 때리면서 살짝 경쾌한 이펙트가 필요했어. 경쾌한 그치. 이펙트. 이유가 뭔가요? 키스를 빼기 위해서. 어떤 키스요? 내공이 먼저 나오려고. 아 그렇죠. 인접구하고 약간 느슨했을 경우 인접구가 코너 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수구하고 만나는. 그렇지. 약간 경쾌하게 임팩트를 주면서 분리각을 만들어주면서도 살짝 밀려주는. 오케이. 이건 더블 포쿠션인가요? 3단인가요? 당연히 포쿠션이죠. 포쿠션. 3단이군요. 여기 잘 안 보여요? 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비 스트로크를 보고 부드럽게 나갈 줄 알았거든요. 예비 스트로크를 보고 부드럽게 나갈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마지막에 자 비껴인가요? 비껴죠. 비껴. 비껴. 네. 빨간공? 마음대로입니다. 기울 잡기 있어요. 얇게 가겠죠? 그럼요. 그럼 우리도 헷갈리는데 선수 지금 더 헷갈려하죠? 그럼요. 두 개 다 도칭계층. 도칭계층. 입사각이 들어가는 각이. 근데 대충 빨간 공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안 나왔나 보네. 약간 이제 아리까리했다는 얘기지. 짧게 빠진다는 거지. 그렇지. 기울기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저럴 경우 지금 빨간 공의 왼쪽 면을 살짝 부드럽게 끌어가지고 앞돌려치기를 칠 수도 있는데 저 각도가 은근히 공이 안 끌려. 살벌한 손목 스냅이 조금 필요하거든. 그럼 당점을 회전을 줄이면 잘 끌리잖아. 아니 그거는 별로 의미 없지. 안 들어가나? 물론 물론 자 조금 좋았다. 회전력 좋네요. 깔끔했다. 두껍게 공도 안 지고. 자 이번에는 뒤돌이죠. 뒤돌. 얇게 가죠. 얇게 가죠. 얇게 가야지. 제 공이 먼저 나옵니까? 늦게 나옵니까? 늦게 나올 수가 있는. 얇게 치는데 어떻게 내 공이? 그래도 모르는 시청자분들 많으니까 기본기부터 알려주자. 기본기부터. 얇게 치면은 목소리가 잘 안 들린대. 안 들려요 원래. 아니 원래 안 들려요. 원래 안 들려요. 원래 안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가서 하는데 얇게 치면은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이제 수구와 일접구의 크로스 잠깐만 먼저 나오냐 늦게 나오냐를 할 때 대부분 먼저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저희가 여기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테이블 한 켠에 옆에 앉아가지고 약간 비슷한 높이로 그 공의 해설을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공 배치가 어렵지. 그렇지. 공의 배치나 어려워. 약간 다를 수 있는 해설. 많이 놓칠 것 같습니다. 많이 놓쳐요. 자, 지금 이 공은 뭐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무난한 건 스리뱅크죠. 스리뱅크죠. 옆돌은 뭐 거의 100% 어퍼컷이지. 바로 키스지. 조금 이제 내 수구가 쿠션 가까이서 약간 떨어졌다. 약간만 떨어졌다. 어떻게 그러면 기술을 쓰지. 그렇죠. 기술이 가능하구나. 지금처럼 붙으면 도리뱅. 기술을 부리기가 어렵다. 도리뱅크. 껍질 바리우스. 저렇게 해가지고 사이로 뒤로도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잘 되는 날이잖아, 그러면.
확실히 잘 되는 날이죠. 되는 날이죠. 아, 근데 3뱅크가 알겠지만 너 3뱅크 잘 치잖아. 잘 치지 3뱅크. 근데 3뱅크가 은근히 스트로크도 필요 없고 뭔가 그냥 빈 쿠션에다 대고 그냥 스트로크만 하면 될 것 같지만 네. 테이블의 컨디션을 많이 알아야 돼. 네. 그럼 3뱅크 자신감이 감이 좋은 거잖아. 3뱅크 잘 치잖아. 잘 치잖아. 조금 치죠. 조금. 나보다 한 단계 위잖아. 아이 그 정도는 아니고 당연한 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쓰리뱅크 자체 사람이 당구에 센스가 좋은 사람이야. 아니 이제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을 가더라도 쓰리뱅크를 잘 친다는 건 쓰리뱅크를 잘 치면서 다른 뒤돌려치기나 뭐 앞돌려치기 옆돌려치기를 못 치기가 힘들어. 힘들어. 왜 각을 안다는 얘기거든. 이 컨디션을 네. 안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렇잖아. 세반사도 안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자 흰공 난구가 왔는데. 요 네. 난구는 제가 봤을 땐 난구 기본 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낙엽? 그렇지 낙엽 5페이지 셋째 줄에 있는 건데 낙엽 낙엽은 낙엽인데 약간 기능적인 게 좀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 기가 막힙니다 아, 지렸다 이게 낙엽이지 야 야, 이건 완벽히 입사반사 속도까지 딱 맞는 거잖아. 지금은 야, 옆에서 우리가 해설을 하잖아. 이 기능적인 이 스킬을 얘기하면은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 당연하지. 근데 여기서 기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두께 씨가 생각하는 여기서의 기술. 입반사. 에이 그런 당연한 얘기 말고 조금 이렇게 조금 기술이라고 얘기할 아니, 수 있는. 어느 정도 티키타카를 하려면 어느 정도 뭔가 던져주면서야지 뭐 기술. 당장 낮춰야죠. 당점을 낮추지 않는 게 포인트다. 왜 또 갑자기 왜 그래? 당점을 낮추면은 적응이 안 내려가. 그러기 때문에 회전을 주고 당점을 낮추면. 회전을 주고 당점을 낮추면. 그래도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당점을 많이 낮추지 않고 약간의 팔로우, 그러니까 쿠션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상단 간다고? 상단 아니죠. 상단은 아니지만 보통 저거는 이제 공이 내려갈까 봐 걱정이 되시는 아마추어 분들은 우리 동호인 분들은 당점을 많이 밑으로 낮추거든. 근데 이걸 한번 연습해야겠네. 저는 좀 낮추는데 회전을 주고 가요. 내가 연습 한번 해가지고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마스터 하면은 술 한잔 살게. 그 연습을 좀 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느낌이 뭔지 알 거예요. 네, 저거는 이런 걸 하나 배워야지. 저 있는 공이에요. 저게. 근데 완전 정석으로 친 거예요. 지금 배워야지. 좋은 공이었죠. 왜? 여러분들이 안 들린다고 하는데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편집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도저히 저희 목소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공이 안 보이는 느낌이니까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가서 공이 안 보이잖아. 아니야, 넘어가. 우리 마이크 안 들릴 수도 있어. 어? 들려. 자, 그렇게 하는 게 잘 보이네. 뒤돌입니다. 아, 지금도 약간 난해한 뒤돌이죠. 일접과 수구의 타이밍. 이런 타이밍. 두껍게. 아, 회전력을 이용해서. 어퍼컷만 조심하면 되는데. 하지만. 아깝이. 하지만 아깝이. 회전을 조금 많이 이용해가지고 좀 해서 쓰리 쪽으로 짧아지게끔. 그렇지. 근데 이번엔 그. 일격구가 좀 애매하게만 잖아 코너로. 그렇지. 그러니까 저 이제 저 에러가 많이 나지. 해커한테 장타 찬스 왔네. 왔죠. 옆돌이나 뒤돌 노멀하게 치는 공이 이제 그거 좀 잘 맞아줘야겠네. 요렇게 맞아주면은 아주 좋죠. 좋죠. 이번에는 자 이제 또 왔습니다. 뒤돌 옆돌 옆돌 뒤돌 뒤돌 옆돌 뒤돌. 계속 그거 맞힌다고. 뒤돌 옆돌 뒤돌 옆돌. 이게 주건이 박건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10점 넘는 쳐줘야 하는데 짧게 치면서 유럽식 포지션 유럽식 포지션 일접구를 반대편 코너에 간다 유럽식 일접구가 장단장을 맞으면서 당달식은 어떻게 가요? 당달식은 저요? 네. 타석에 서봤어야죠 저도 유럽식 포지션을 갔을 것 같습니다 내공도 장단장 오케이. 일접구도 장단장 유럽식 포지션 이번에도 유럽식 나오나요? 요거는 낙엽으로 가나요? 유럽 낙엽? 낙엽 코너 반대편의 코너 아 요거는 요렇게 낙엽 코너인데 이게 이제 일접구하고 얇게 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밀려요 근데 일접구가 기울기가 수구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은 저 일접구가 반대편 코너에 갔어요 아, 반대편 코너에 가는 포지션
일단은 자, 비둘하고 비둘 두 번 쳤으니까 이번엔 뭐다? 앞돌. 조금 두껍죠. 조금 두껍습니다. 아, 키스가 나면서 뭔가가 느낌이 오는데. 그런데 느낌이 와. 아이고. 느낌이 온다고. 죄송합니다. 느낌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두꺼워도 맞았고 얇아도 맞은 공이네. 결론적으로 맞아 있는 공이네. 현재 이닝 수하고 점수는? 자, 현재 이닝 수는 5이닝이고요. 현재 5대 10. 5이닝째 노란 후구가 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수리뱅크. 자, 요거 투뱅 앤드 수리뱅이죠. 요거는요. 투뱅인데. 투뱅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투뱅 같은데요. 아, 이거 투뱅 맞죠? 이렇게. 이렇게 투뱅인데요. 네. 요거는 두께가 정말 얇게 맞거나 지금처럼 근데 힘이 없네. 힘이 없네. 이거 얇게만 했으면 무조건 들어왔으니까 얇게 겨냥하고 있었겠죠, 힘 배합이. 얇게 겨냥하고 친 거지. 얇게 그냥. 뚜레뱅. 오늘 뱅크가 많이 나오네. 뱅크가 많이 나오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뱅크를 한 세 개 정도 칠 것 같아요. 친구 뒤돌려 봤는데 보시면 뒤돌려. 그렇다고 말이죠. 자, 퍼쿠션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라인 좋습니다. 얍. 얍. 안 맞네요. 또다시 뱅크. 네. 지금은 이제 숏 앵글 쪽으로. 숏 앵글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동의 거리가 조금 좁은 바로 본다는 얘기죠. 바로는 파이브 라프보다는 하프 시스템을. 하프 시스템. 그러니까 노잉글리시 쳅니다. 노잉글리시. 노잉글리시나 뭐 하프 시스템이나 뭐 시스템을 몰라요. 예? 시스템 몰라. 시스템 해커가 몰라.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이런 거. 에이, 이 정도 다 알죠. 입사 반사인데. 못 쳤으니까 일단. 못 쳤으니까. 일정 원쿠션이 좀 튕긴 거 같아. 튕기죠. 너무 빨랐지. 뒤에 거 맞아도 들어가게 쳤구나 방수로 좀 세게. 뒤에 게 맞아도 안 밀리고 튕기게.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지금 다 맞게 양방 거. 이번에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만 더 이쁘게 맞아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뭐, 지금도 가능하죠. 아주 좋아요. 가능하죠. 이거 세게 칩니까? 약하게 칩니까? 이거요. 세게 치죠. 그렇죠. 네. 발 잡고 돌려버리죠. 그냥 세게 완전. 일단 약하게 쳐가지고 제 수구를 뭐 이쁘게 보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게 치는 거죠. 회전을 이용해서 좋습니다. 무난합니다. 이쁘게 맞아주려니까 또 이적구가 이쁘게 한번 맞아줬어요. 좋네요. 또 포지션 나오는 공. 이건 유럽식 포지션이죠. 유럽식 포지션이죠. 이거 괜히 이거 힘배합 하려다가 벗어지지 마시고 유럽식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두께씨 이거 두껍게 치죠? 아니요, 얇게 가죠. 얇게 간다고요? 돌리죠. 돌린다고요? 돌려서 유럽식 가죠. 좋아요. 이런 공은 돌리죠. 이런 데 힘 쓸 필요가 없잖아요. 결대로. 아, 우리가 잘못 봤어요. 두껍게 안 되지. 두껍게. 우리가 잘못 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가지고 그런 건데 두께가 자, 조금 두꺼울 때 약간 불리한 게 있었어. 방금은 꼭 이렇게 어퍼컷이 나더라고. 나는 더 두껍게 치고 싶은데 뒤돌에서 저렇게 세게 치다 보면은 천식 맞아가지고 꼭 장이 맞아. 원포인트가 장이 맞아. 지금 장 맞았죠? 장 단이 거의 코너에 동시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적구 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절묘한 키스가 은근히 많이 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당점을 좀 낮춰가지고 별대로 가야지. 낮춰가지고 조금 임팩을 더 실어준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해설이 이게 좀 막혀줘야지. 가려줘야지. 말할 때 조금 답답하지. 그런 건 있지. 근데 이게 어디 시합을 가도 더빙을 하는 게 아니면 현장 중계는 원래 이렇게 해.
아니야. 너 안 들리잖아. 선수한테. 생생하게 다 들려. 어, 진짜? 아 이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장난 아니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 비켜치기가 이제 진짜 저도 비켜치기가 알고 있는데도 저도 알고 있는데도 저기 미스가 많이 나거든요. 아, 저도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제 의외로 옆돌보다 더 비켜치기가 쉬워 보이긴 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성을 이제 높여야지. 기울기를 인정해 이해를 했어. 그러니까 저런 거를 진짜 구사하는 걸 보면 보고 있으면 내가 저것만 마스터를 해도 한 37점, 한 2점 정도 올지 않을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 터치전에, 아, 짧게는 되게 짧죠. 비켜 짧게. 아, 비켜 짧게는 자신 있죠. 얇게든 두껍게든 자신 있는데 엄청 약간 좀 긴 라인으로 가는 저 정확성이 매우 높거든. 코로나 끝나면 제가 구장에서 좀 한번 알려줄게요. 뭐를? 저 길게 치는 방법을. 됐어요, 고마워. 왜 못 친다며요. 그래도 아니, 아무리 못 쳐도 저번에 날 친다는 건가? 그렇지. 그거를 자꾸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빵꾸를 못 친다, 아니 넣어치기를 못 친다, 뭐를 못 친다고 한다는 건 그 두께 기준은 아니에요. 아, 그래도 잘 치는 건 있어요, 저도. 자, 현재 이닝은 8이닝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8대 11입니다. 8이닝. 지금 공도 무난한 공은 아니죠. 약간 가리가리한 공이지만 약간의 두께를 사용하면서 얇은 스피드로 얇게 회전력을 다 살려서 뒤돌도 가능하고 근데 약간 앞돌도 가능하죠. 얇게 하면 어퍼컷이 보여가지고 직접 쳐버리네요. 진짜 두껍게. 진짜. 아, 예, 클래스지, 클래스. 보통 쳐버 두껍게 치면은 똥창이죠, 똥창. 코너. 그렇지. 그렇다고 얇게 치면 보통 어퍼컷 키스 나요. 원투에서. 원투 쓰리 쪽에서 나요. 그 키스보다는 이제 회전을 좀 빼면은 많이 짧아지고. 많이 짧아지고. 고부가 날 수도 있고. 넣으면은 회전을 주면은 길어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지. 이 공을 안 쳐봐가지고 과연 끝나고 해커한테 물어보긴 할 것 같아. 공에 대한 느낌. 공에 대한 느낌. 지금 보통 이제 이게 공이 세 종류가 있잖아. 거의 우리가 치는 공들이. 근데 이건 이번에 나왔는데 한번 물어는 봐야 할 것 같아. 알고는 있을 것 같아. 아직 쳐보지도 않았고. 자, 좋은 공이 썼습니다. 공의 형태가 약간 아리까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좋은 공의 배열이 섰죠. 자, 이렇게 맞아주기만 하면은 1접분은 거의 뭐 정위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대편 그지 근처에 딱 가 있을 거고. 물어봉이 보이면 비껴 가능한가요? 비껴는 불가능하죠. 먼저 나가면 안 되나요? 뒤도? 그거는 가능하죠. 여기서는 안 보여요. 지금 제자리에서. 좋은 두께입니다. 좋은 두께예요. 아, 좋습니다. 이 공이 지금 얇게 쳐서 뒤돌이 가능하다. 아니면 회전을 빼고 약간 두껍게 쳐서 비껴가 가능하다. 이걸 찾아내는 게 그게 클래스예요. 클래스. 지금은 클래스. 회전을 다 주고 뒤돌 얇게 가능했다. 하지만 두께 연습도 잘 돼야죠. 잘 돼야죠. 그게 안 되면은 뭐 말짱 보러 보니까. 그리고 일접골을 어느 정도 차고 나가야 한다. 그렇죠. 차고. 그러니까는 그 기본 자세 예비 스트로크 좋아야 된다. 스트로크가 좋아야 된다. 원쿠션까지 분리돼 버리면 이미 끝난다. 얇게 치는 경우에 분리가 될 일은 거의 없는데 은근히 저점자분들이 얇게 쳐도 공이 좀 접혀서 길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옆돌 갑니다. 키스 크로스 타이밍으로 빼가는데 짧았다.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결론적으로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일적과 수구의 교차를 조금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오히려 조금 더 그냥 강하게 왔다 갔다로 지어가서 그렇지 두껍게. 두껍게. 결론은 두껍게죠. 일적구가 원, 투 맞으면 그때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하게 그렇죠. 구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저희가 뭐 정확하게 테이블 위에서 이제 겨냥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보이죠. 자, 옆돌 가면서 일적구 또 코너 쪽으로 보내고요. 와우. 야, 이런 거 포지션을 잡아놨는데 빠지면 딱 두들맞게 좋잖아요. 왜 절로 사이로 파는가 빠질까요? 저게 뭐 맞아 있지 생각하고 그냥 치니까 빠지는 거예요. 어? 진짜로 맞아 있으니까 맞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치니까 빠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이 빠집니다. 당구가 진짜 희한한 거야. 진짜 빠질 수가 없는 공 같은데 빠져. 그러니까 약간의 3단이었는데 네, 약간의 미스가 조금 들어갔죠. 빨라져 버리면서 네. 두께가 제대로 안 맞았죠. 그 두께 시 생각은 어때요, 저게? 저는 초이스는 어때요? 초이스는 저 같으면은 비껴치기 쳤어요 안으로. 저는 3단 쳤습니다. 3단 쳤습니다. 네, 3단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보면 3단은 선택은 정말 좋았다. 아, 정말 근데 좋았다. 일단 빨랐다. 좀 얇았다. 빨랐고. 야, 또 한 번 보여주죠. 비껴치기 세 번 다 100%. 세 번 쳐서 세 번 다. 이런 형태. 아니 두 개는 비슷했고 이번 건 좀 더 난이도가 됐지. 조금 더 있었죠. 약간의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느낌. 살짝. 밀리는 느낌을 마이너스로 잡아주면서 약간의 인핑량도 섞어가지고 너무 역회전을 많이 주면은 또 바짝 쓸 수가 있으니까 좋은 공이죠. 그런 것. 드디어. 드디어. 75% 떨어집니다. 아, 이거 부담감 때문에 그렇지. 100%에 대한 부담감 조금 얇았습니다. 키스피드가 조금 빨랐고. 자, 공이 조금 만회하게 섰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수구를 따로 외톨이로 놔두고 한쪽으로 1, 2적구가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공이 어려운 거야. 당연. 당연한 거지. 네. 한쪽으로 몰리면. 보통은 센터의 포지션. 그렇지. 코너에 박아놓고 오케이. 그게 안 되면 하나는 위에 하나는 밑에. 그렇지. 그러면 되잖아. 보시죠. 되게. 응. 잘 쳤다. 잘 쳤어. 진짜 잘 친 공이죠. 저는 진짜 키스만. 키스만 빼도 저 키스 빼기도 진짜 어려운 공이거든. 수구하고 일적구하고 코너하고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회전을 줘도 키스, 무회전 줘도 키스, 반대쪽 줘도 키스인데 그나마 리버스는 약간 반대쪽 회전이 살짝 수구를 약간이라도 느리게 만드니까 이게 또 앞쪽으로 빠지면 잘 친 거지. 잘 친 거지. 뒤로 빠지는 거야. 근데 스롱피아 선수는 볼 때마다 진짜 자세가 정말 완벽합니다. 탄탄합니다. 3뱅크가 1, 2적구가 아무래도 그냥 노멀하게 맞았을 게 평범하게 맞았을 경우 방금처럼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공이었어요. 1적구 조금 남아있는 거였지. 그렇죠. 1적구 남아있고 2적구가 저쪽으로 숨어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두툼한 두께 아니면 얇은 두께. 그렇지. 네. 적당한 두께 이렇게 빠지는 거지. 적당한 두께는 당연히 이렇게 분리각이 일어날 테니까.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옆돌로 치기는 뭐다? 옆돌? 어. 밥? 반찬? 밥이다? 반찬? 현찰이다. 현찰? 아, 밥이다, 밥이다. 밥이다. 아, 어. 뒤돌을, 뒤돌은 반찬이다. 근데 저는 뒤돌이 밥이고 옆돌이 반찬. 옆돌을 더 자신있어 하지 않아요? 뒤돌을 자신있어. 뒤돌을 자신있다. 뒤돌 훨씬 자신있어. 뒤돌. 아니 뭐 저거는 나한테 설명할 때 맨날 옆돌 잘 치는 것처럼 그런 날 뭐 자랑하듯이 얘기한. 요즘 뒤돌이 옆돌이 꼬였어요. 아 최근에 바뀐 거예요? 꼬였어요. 자 봤더니 우리 저기 두께 씨는 훈련할 게 많습니다. 많죠. 아, 많아요. 아, 조심하세요. 요즘 연습 무진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래가면 큰일 나는데 아세요? 코로나 오래가면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당부로도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두께 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코로나 오래가면 당부 쪽으로는 힘들지 일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치면은 일적과 이제 좀 올라오면서 이런 거는 뭐 특별히 포지션 플레이를 의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세게 치면 생각보다 세게 쳐가지고 일적과를 더 올립니다. 아, 좀 더 올린다고요? 왜냐면 이적과 내려갈 것 같은 그 생각 내려가니까 그 생각을 한다고요? 하죠. 경기 중에? 하죠. 뒤돌은 잘 봅니다. 근데 옆돌이 조금 헷갈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건 탈리게 쳐야 돼요. 난이하게 서 있는 거 치고는 더블 쿠션이 좋았는데 그죠. 지금 해커도 여기 테이블은 처음이고 처 공도 처음입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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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처 공 처음 칩니다. 적응력. 제가 봤을 지금 회전을 많이 줬거든. 줬는데, 많이 줬는데 치는 순간 살짝 반대쪽으로 큐를 넣어줬어. 회전이 많이 먹고 많이 먹고 위에서 무서울 것 앞쪽으로 빠질까봐. 아까 제가 앞쪽으로 많이 뺐거든. 옆에 쳤을 때 그래서 왜 저기 앞으로 빠졌을까 해설을 했거든. 그게 있는 거지. 차.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맞아주면 맞아 좋지 저는. 굿샷. 아 진짜 좋습니다. 혹시 스롱피아비 선수가 그 해커랑 스트로크 교정기를 연습한 거 아닌가요? 연습할 때 자세가 딱 나오는데 느낌이. 아 방금은 진짜 깔끔했다. 오 좋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지금. 방금은 진짜 이적구를 없다고 생각하고 치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유효하지. 없다고 생각. 그런 것도 유효하지. 깜놀샷이라고. 잘 친다, 잘 쳐. 두께 씨가 진 이유를 알겠다. 뷰티풀 아니면 뷰티풀. 네, 아 뷰티풀 했습니다. 지금도 아 완전 대박이었어요. 당구는 이런 것이다. 방금은 되게 시스템이 방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입사관서 쳤지만 감각적으로. 저는 회전을 오른쪽을 주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왼쪽 왼쪽 리버스 들어갔다. 회전이 먹었네. 왼쪽 왼쪽 원팀은 날라간 거. 뭔가 기술이 좀 들어갔어요. 지금 뷰티풀 두 개. 이것도 요거는 조금 요거는 조금인가요? 조금 조금인가요? 조금 아 요거는 애매했다. 맞았으면 뷰티풀이었어. 근데 실제로는 길어질지 모른다는 느낌 때문에 기술이 너무 들어갔다. 직접은 기술을 못 봐가지고 직접 나쁘지 않았죠. 당연히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더 노멀한 회전? 노멀한 두께? 맞죠? 그렇죠. 진짜 방금 요 뒤돌려치기가 정말 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노멀한 뒤돌려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지? 방송을 보시는 분들,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배치하고 이적구 맞은 것까지 완벽.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포지션이 잘 된 건 너무 아름답게 잘 쳤기 때문에 잘 쓰는 거지만 일적구와 쿠션의 거리가 가깝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만 튕길까봐 조심하면 길어질 수 있고 그걸 또 해보면 또 튕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느낌 저거는 많은 타격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시스템도 모두 다 필요 없고 감각적으로 마찬가지 뒤돌이죠. 살짝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조금 튕길 뻔했죠. 살짝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거 저거 막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뭐 그렇죠. 두 뱅크냐, 쓰리 뱅크냐, 아니면 공부터 맞히냐. 얇게 우리가 보통 긁는다고 표현해서 뭐 안쪽으로 3단을 칠 거냐,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 뱅크. 너무 결대로 맞는다. 잘 너무 결대로 잘 맞는다. 잘 쳤는 거예요. 14이닝에 17대 13. 화이트부터 불러주세요. 13대 17. 13대 17. 네, 13대 17. 이게 항상 왼쪽에 흰 공이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왼쪽부터 이길 거죠. 아, 그렇지. 사실 습관이 무서워. 공수 겸장 스트로크죠. 네. 맞으면 네. 포지션. 공격과 수비를 맞으면 포지션이죠. 그렇죠. 포지션이죠. 안 맞으면 디펜스. 3단 콤보죠. 공격, 수비, 포지션. 포지션. 근데 지금은 두 번째. 네. 두 번째가 된 거죠. 수비가 된 거죠. 수비가 공격이 안 되면서. 수비 성공이죠. 그죠. 수비 성공.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수렁 피아비 선수의 두 번째 3단 콤보 중에 한 번 수비 성공했죠. 이 공은 수비라고 볼 수가 없죠. 회전이 부족했거나 원쿠션까지 너무 빨랐거나 그렇지. 일단 자세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손끝에 감각을 조금 더 실을 수가 없었어. 잘 쳤지만 진짜 자세가 정말로 중요해. 좀 안 나오면 익스텐션 써야 돼. 응? 익스를 써야 돼. 귀찮더라도. 그렇지. 뒤에 익스텐션 장착해가지고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같이 방송할 때 게임 수가 연속으로 많아지면 게임 치고 또 게임 치면 익스를 쓰는 익스를 들고 다니는데 한 게임 쇼 게임 맞췄을 때 익스를 안 들고 다니냐. 저도 지금 그 당구 치고 시합하면서 익스텐션을 사용한 지가 도합 합쳐가지고 20번이 안 될 거예요. 저는 무조건 씁니다. 잘 안 써요. 장비를 많이 써요 저는. 특히 지금 그 오리발을 들고 다니세요. 오리발도 이 개인 오리발을 하나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개인 오리발을 하나 들고 다니세요. 마음에 안 드는 오리발 있어요. 저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치 저격할 때 쓰는 스나이퍼들이 쓰는 그런 총처럼 조립을 탁탁탁탁 해가지고 오리발을 좀 들고 다녀요. 히트 예감이 드는데요.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 히트 예감이 드는데 앞에를 총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총 모양으로 공을 쏜다 이거지. 공을 쏜다 이거지. 공을 가지고 공을 쏜다 이 느낌이 약간
큐리팅도 감이 괜찮아요. 이거 편집해달라고 말하고요. 세연아가 만드니까 편집해야 되거든요. 우리만 알고 있어요. 자, 빗겨치기다. 좋습니다. 맞으면서 또 일적구. 일적구가 또 코너 테이블을 타고 그냥 쫙 내려옵니다. 예. 점점점 올라오면서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크로스 타이밍이 하지만 뚫고 지나가면서 나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 지금은 참 어색한 키스가 났는데 이렇게 뽀로 쳤으니까 응징이 오죠. 다음 공이 어렵지. 아, 그렇지. 네. 제대로 된 결로 공을 쳐줘야 공이 좋은데 뽀로 쳤으니까 응징을 받는 거야. 너 한번 머리 좀 써봐라. 그렇지. 고민 좀 해봐라. 내려오면서 매우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공이지 뭐 질공이 뭐 거의 없었다고 뭐 빨간 공 맞으면서 뭐 막 튕겨줘야 돼. 그렇죠. 잘하면 저기 저기 빨간 히코 맞고 쓰리 쿠션을 맞고도 빨간 공이 한 반 두께 맞고 다시 바운딩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지. 자, 지금도 공이 아리까리하죠. 지 박수 주세요 그러려다가 와 저는 지까지만 씁니다. 에? 지는 비속어고요. 지 지에 따려고 했는데 네. 노란 공이 보이더라고 라인에. 나이스였죠. 나이스. 근데 요즘은 공중파에 서 지렸다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공중파가 아니니까 유튜브니까.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반말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피아비 방송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방송이었으면은 편하게 그냥 반말하는 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문 아나운서가 된 것 같아요. 잘해요. 네. 잘합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 계속 존댓말을 하고 있는데 매우 어색합니다. 요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자, 디돌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땐 경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과열된다고 해야 되나 이 경기에 집중 포커스 훨씬 더 잡힐 것 같고 알 수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이 테이블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기운 거기 좀 더 계속 그리고 아이고. 지금 이제 슬슬 적응할 때가 됐으니까 테이블도 오기고 공도 그렇고 그렇지.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이 느낌이 딱 온 거지. 요렇고럼 저렇고럼 그렇지 나오는 거지. 길을 찾아냈겠지만 그렇죠. 이게 너무 집중하거나 긴장하다 보면 못 찾아내거든. 직접 쳐버리지? 그러니까 이적구의 방수가 그치. 코너에 있을 때는 누구라도 그냥 별 느낌 없이 치는데 약간 떨어져 나오면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치지 고민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이제 5 쿠션으로 짧게 본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서 경쾌한 배팅으로 대회전이 좀 접전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살짝 접전일 것 같은 느낌이고
짧아졌죠. 네. 어, 근데 24번사가 안 들어갔어. 충분할 것 같네요. 저 두껍게 치면서 저기 두껍게 치면서 공이 힘도 나오고 힘도 나오고 길어지게 하는 차, 좋습니다. 회전을 많이 살렸지. 많이 살렸지. 원에서 투에서 쓰리 쪽으로 쭉. 근데 방금 공은 분명히 배팅력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 그런데 웬만한 여성분들은 못 칠 것 같아요. 못 치죠. 거의 뭐 두께 씨도 접전입니다. 저도 못 칩니다. 접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 접전이에요. 물론 저렇게 부상 안 했겠죠, 저희는. 그죠? 자, 일적구를 저 두께로 키스를 빼면서도 회전도 살리고 저 정확한 라인을 보내는 집중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스킬이 필요하잖아. 기술이. 저는 저 공을 잘 안 쳐요. 잘 못 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런 공 좋아합니다. 좋아는 하는 것 같더라고. 네. 좋습니다. 경기 수준 아주 높습니다. 잘 칩니다. 뒤돌.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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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네. 보니까 피아비 선수가 기비가 좀 노멀한 공들은 확실히 잘 치네. 그렇지. 기비가 노멀한 공들은 확실히 잘 치네. 그러니까는 그 우리 이제 해커 말로 내가 이제 입 정확하게 보내야 될 입사 반사를 딱 다 이제 적어놓고 보내 이제 체크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두께 회전 쉽게 하면 체포샷 딱 체포가 잘 돼 있어. 거기에 따라 또 예비 스트로크 정갈하게 쫙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길공이 맞아 있다는 느낌도 받지만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 단단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단단해. 짱짱하고 단단하고 그런 느낌. 잘 치니까 선물도 오잖아. 쌍방울. 앵두다마라고 하더라고. 앵두. 앵두다마. 그 5점째 맞을 라인인데 맞을 라인인데 아까 2점차까지 좁혔어요. 19이닝에 19-21 19이닝째 후구 19점 남고 13점 남고
19점 넣고 13점 넣고. 와스가 빠집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은 딱 힘비합과 보니까 이제 쓰리 쿠션으로만 딱 치려고 구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빗겨지돌 좋으네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잘 치니까 공도 잘 씁니다. 아, 좋아요. 무난하게 썼죠. 살짝의 뭐 기본적인 기술은 뭐 필요하지만 아주 반갑습니다. 지금 피아비 선수가 3게임째인데 지금 게임 수 되니까 본인의 스트로크가 정확히 나오네. 그것도 그렇고 스트로크는 갈수록 올라가고 확실히 집중력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못 칠 수가 없네. 나도 확실히 저랑 칠 때보다 저랑 칠 때보다 지금 결이 더 좋네. 저랑 칠 때보다 아까 피아비 선수랑 칠 때 좀 떨리던가요? 처음에 한 7이닝 정도 떨었던 것 같아. 뱅킹을 한 거 보면 다시 보기로 뱅킹 하는 거 봐봐요. 어디 왔는가? 왜 떨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걸 욕심이지. 욕심. 욕심도 있고 좀 지고 싶지 않다. 같은 점수니까 또. 그리고 선수 1위다. 여성 선수 1위다. 이런 걸 하니까 쪽 웬만하면 안 떠는데 오늘 좀 오더라고. 오늘은? 오늘 저 하고 두 번째 공에 옆돌이 떴는데 그거를 빼버리면서 오늘 이거 쉐하다. 쇠하다. 개쪽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현실이 됐네요. 현실이 됐죠. 마지막에 조금 내려놓으니까 조금 다시 원래대로 오더라고. 친구로서 보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뭐 안타까운 것도 아니야. 더 나올 거야. 더? 더 나올 거야. 더요? 더 나오지. 더 나오지. 오늘 웬만하면 장갑을 안 끼는데 장갑을 꼈잖아. 아, 그러니까. 앞에 이게 뻑뻑하더라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연속 지금 역전인데요. 역전. 다득점을 냈어요. 역전. 지금 한 3인 정도를 포팔레켓트 친 것 같은데. 짧군요. 야, 당점을 잘 써서 그런 건가? 보통의 경우 이렇게 약간 강한 임팩트를 쓰게 되면 길게 뒤로 빠지는데 좀 길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커버 그냥 스트로크를 조금 넣는 것 같아. 그지? 그건 또 어렵습니다. 어렵지. 어려워요. 낙엽. 약간 감아서 낙엽. 그렇죠. 지금 이제 당점을 낮게 쓴고 약간 이제 감아치기를 한 이유는 일적구와 수구의 기울기가 키스도 있어 보이고 밀릴 수밖에 없고 얇게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스롱 피아리 선수는 약간 수구 위치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공이 나쁘지 않게 섰습니다. 양으로 꺾어주면서 과연 이분이
여성 선수인지 남성 선수인지 파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임팩트 양? 임팩트 양이죠. 임팩트 양, 힘. 근데 저한테 아까 그러더라고. 본인의 파워하고 임팩트 양을 좀 더 늘리고 싶다. 늘리고 아니, 싶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럴 때 두께의 에란을 줄이고 싶다. 아, 충분해요, 저. 충분합니다. 어차피 그걸 좀 물론 이제 한계치를 좀 올리고 싶은 거지. 근데 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뭐 힘을 빼는 쪽으로 연습을 다시 하겠지만 그치.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 충분해요. 충분하지. 너무 좋아요. 임팩트도 차라리 뺄 때 빼는 걸 연습해야지. 그치. 뺄 때 안 빠질 수가 있거든. 내가 이제 이 선택의 폭이 왔다 갔다 이 고무줄처럼. 내가 그랬죠. 제가 지금 그러죠. 저도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 지금은 조금 조금 두께가 얇은 것 같은 느낌. 와,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볼딱 써주네요. 회전량이 좋습니다. 회전량이 살아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역회전이 살아있는. 그렇지, 좋은 말이죠. 어우, 두께 씨 해설 좋은데요? 회전이 살아있어야 마지막에 리버스인데 역회전이 살아있다. 당구에코 두께 씨입니다. 당구에코 두께 씨? 네. 아, 그래? 네. 몰랐어요. 알죠? 일명 두부장. 당대리. 알죠? 당대리. 당연히 아는 걸 마치 몰랐지. 두께 씨가 저런 말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좀 맨날 방송이 있지. 어, 갑자기 뭐 뒤에서 약간 갑자기 자. 뭐 방해가 들어가나요? 야, 5점. 아, 1분 말이지. 방해 작전이 들어가나요? 5점 지고 있다가 쳐가 나가면 10점 지고 있으면은 큐 던지겠네. 지금 두 가지 기술이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지. 옷도 벗고, 큐대를 떨어뜨리면서. 아, 근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은 공 잘 끌어놨어요. 오빠 매너 없어. 매너 없어. 두께 씨는 매너 좋은데. 아까 두께 씨는 매너 좋다고 했는데. 맞아? 이제 거는 지금 이제 한번 이제 건들었어요 일단 살짝. 여기서 역전을 못하면 예능으로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걸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당구는 당구로만. 아, 그렇죠? 자, 지금 공도 만만치가 않은 공인데 자 여기에 들어가면 모르죠. 들어갔으면 모르죠.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그리고 공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도 어렵지도 않아. 칠 게 너무 많았죠? 빅대도 있었고 대회전도 있었고. 피아리 선수가 일단 구력도 느껴지고요. 뭔가 큐대를 들고 공을 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방금의 어떤 이... 잘 칩니다. 방금의 약간 모션은 지금 현재 22인 그 모션이 조금 뭐 불편하거나 뭐 그래 보이는 게 아니고 상당히 멋이 있어요. 일적구를 얇게 끌면서 얇게 끌어서 위로 투쿠션으로 위로 올려서 키스를 뺐네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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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번 이닝에 잘하면은 마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거 해커팀 피아비 사색 올필 당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코로나 저희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도장 깨기 팀이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는 저기
전국에 좀 어려우신 부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기 길을 살려주는 사기 충전팀입니다. 사기 충전팀. 당과 좀 안 맞는 분들한테 사기를 충전해 주죠. 사실은 저희가 좀 어금니를 좀 물면 보장 깨기 할 수 있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희는 미션이 걸렸어요. 미션이 걸려주면 완전히 포텐이 터지죠. 그렇죠. 그럼 미리 얘기를 하죠. 그죠. 미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션 때문에 뭐 사기는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습니다. 언제 본방을 한번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온다고는 했죠. 다 예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 한번 깔끔한 거 보여줍니다. 네. 코로나 끝나면 콘텐츠가 많네요. 많죠. 대회도 지금 두 개가 남아 있고. 많지. 그리고 저희가 두드러 맞은 팀들 다 그렇지. 부르고 전화해가지고 다 부르고. 뭐 콘텐츠가 넘치는. 그럼요. 지금까지는 조금 조금 살살 달아드렸던 거다. 한 번 더 보자 이쪽에서. 좋습니다. 조금 여러분들께로 회전을 많이 살려서 일적구를 반대편 코너에 보내주면서 내공은 이렇게 맞아주면서 앞쪽 뒤쪽 다 좋다. 우리가 좋아하는 피피피. 일적구 컨트롤을 좀 했어요. 일적구 컨트롤을 했어요. 일적구 컨트롤을 키스를 해가지고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거는 뉴욕 스타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5점 클래스의 지금 포지션 플레이. 뉴욕 양키스 스타일. 뉴욕 양키스 스타일이요? 옷은 뉴욕 입었기 때문에. 예. 뉴욕 스타일 뒤에 써있더라고 뉴욕이라고. 맞죠. 조금 내렸죠. 아하. 자, 좋은 공이 왔습니다. 네. 네. 좋은 공이 왔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잘 칩니다. 네. 깔끔합니다. 안정감도 있고 진짜. 좋습니다. 아, 나머지 2점. 샷. 2점 남았습니다. 2점. 아, 잘 치는데요. 근데요. 지금 이닝 수가 23이닝이에요. 23이닝. 아주 20. 수학 계산 빠르잖아요. 23이닝? 23이닝. 에버가 몇입니까? 23이닝이요. 1.3대죠. 1.3대. 그렇죠. 그렇죠. 1.3대. 25이닝 1.25 정도 될 테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23이니면 지금 현재 30점 쳤으면 1.3대. 1.3 딱 1.3. 아, 지금도 일적골을 좀 얇은 두께를 쳐가지고 키스를. 야,
아무리. 어, 키스 잘 뺀 공이야, 이거는. 잘 친 공이야. 네. 자, 긴장되는 순간. 나머지 1점 남았어. 이제 치면은, 이제 여섯 끝내면 1.3반. 3.9반. 1.3반. 돌아가고 키스만 안 난다며 돌아갔는데 돌아갔는데 하트가 일어나죠? 일어나죠? 이렇게 마치 끝났죠? 돌아가죠? 자 승자와 패자의 리액션이 완전히 야.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한 사람은 대단한 선수입니다. 대단한 선수. 예.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야 잘 칩니다 잘 쳐. 이런 스코어는 예상을 못했던 스코어죠. 예. 이거를 뭐라고 자. 얘기를 해야 되나? 1차전 승부를 스롱피아비가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네. 자, 2차전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해설의 슈퍼 당달 좋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